시작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목소리 크게 하시고. 네. 지난달에 내가 유튜브를 찍었거든. 네. 유튜브 요즘에 잘 시청 안 하지? 네. 시청했으면은 나한테 안 왔을 건데. 너 일요일날 참회해라 가서 응? 큰 십자가가 달려갖고 왔어. 기독교야? 천주교야? 천주교인데 안 나가지 그랬어. 안 나가도 천주교면 뭐 세례받았지? 네, 어릴 꼭 가서 참회해. 죄송합니다. 막 신들 모신 박수무당한테 가서 신년 운세를 묻고 왔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내 유튜브 여기 촬영하는데, 나 덕천함 석정은 서른 살 밑은 절대로 안 봅니다. 먼 길 왔으니까 봐줄게. 감사합니다. 몇 살? 26살. 드디어? 네. 성씨가 뭐야? 임씨. 어디 임씨? 진짜로? 너 진짜 나주임 씨야? 아, 또 이 새끼 또 갑자기 반갑게 나왔더네. 이리 와봐. 아, 얼굴 안 나와. 여기다가 아버님 성함 이름만 써봐. 왜냐면 돌림자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러는 거야. 학년이 어떻게 되나. 삼촌이 나주임 씨다. 아, 진짜요? 니네 아버지 나한테 손주뿐이다. 아, 진짜요? 돌림자가 나주임 씨는 학렬, 돌림자로 학렬이다 뒤거든. 나는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 너희 아버님한테 나중에 말씀드려. 종자 학렬이라고 그래 내가. 그럼 니네 아버지가 나한테 두 단계 미치니까 서열이. 반갑다. 어머니는? 성씨, 권씨. 권씨, 안동권씨시겠네. 뭔가 궁금해? 왜 왔어? 궁금하니까 왔을 거 아니야? 뭐가 궁금하냐 말이야. 어? 하나 또 하나만 묻자. 집안의 일들 잘 아니 너? 제가 자취를 하면서 잘 신경을 못 써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제 집안에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게 되고, 그리고 아버님이나 어머니 혹시 법적으로 소송하는 거 없으셔? 법적으로는 아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조금 치매가 좀 많이 심하게 오셔가지고 뇌졸중도 있으셨다. 어차피 그 할아버님은 돌아가실 거야 아마. 돌아가시는 형국이로 운세가 나오니까. 너희 아버님, 어머님한테 법적으로 우리가 관제수라고 하지? 그게 좀 세게 있는 거 보면 네가 공부하느라고 너한테는 안 알려줬나 본 모양인데 괜히 내가 얘기를 꺼냈나 보다, 공부하고 있는 너한테. 조금 좀 집안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 부모님 연세들이 어떻게 되셔? 어머니가 몇 년생? 67년생. 53살. 4살 되시나? 3살. 또 아버지가 60년생. 어이, 차이가 60년생이면 환갑이시다 금년에. 윤택한 집안은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다들 당신들 일 열심히 하셔서 살아가는 집안이고. 몇 남매? 저랑 여동생 하나 있어. 네가 큰 딸이고. 네. 아이고, 니꺼 엄마도 노팔자가 아니라서 평생을 일하셔야 되겠다. 니가 아버지가 경자생 쥐띠 같으시면 건강도 금년에. 직업은 뭐야 아버지? 운전 같은 거 하시니? 네, 약간 그쪽 관련된.
아버지가 금년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네. 건강도 건강이지만 좀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횡액이라 해가지고 사고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보이시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 금년 경자년이 집안은 조금 안 좋겠다. 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뭐야? 저는 엄마가 건강이 항상 좀 안 좋으셨어가지고 건강. 엄마 생일 모르지? 생일이요? 7월 20일. 근데 엄마 그쪽으로 믿음을 가지죠? 믿음을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지. 아니 엄마는 성인이 안 받으셨는데. 아니 아무튼 거기서 그쪽으로 다니셨지. 옛날에 그냥 삼촌이라고 하자. 삼촌 굉장히 세지. 못 세기 때문에 무당이겠지. 그치. 근데 너희 엄마도 굉장히 세. 아 그래. 엄마는 사지 육신 중에서 건강한 데를 찾는 게 더 빨라. 다 안 좋단 말이다. 내장기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약이고 뭐고 이걸로 병원 다 갖다 버린 돈만 해도 소천이 될 텐데. 글쎄, 내가 단편하게 내가 말을 표현을 잘못해서. 엄마는 신의,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신의 풍파. 신경적인 게 좀 많이 있으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나주임 씨네보다 안동공 씨가 굉장히 신 쪽으로는 굉장히 세신 집안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네가 새끼 성당을 다니고 세례를 받았어도 넌 꿈 졸라리 많이 꿔야 되거든 지금. 응? 꿈자리가 사납단 말이야 네가. 그리고 너한테는 엄마한테 있는 능력이 너한테도 똑같이 있어. 대자뷰라고도 하고 예지몽이라고도 하지. 넌 꿈꾸는 게 무서워야 돼. 그렇지 않아? 대답을 해, 새끼야, 묻잖아. 옛날 몇 년 전에는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꿈꾸면은 되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잖아. 그게 문제된다는 거야, 그게. 그게 왜 그러냐는 거지, 그러면. 삼촌과 같은 이 신의 기운이 굉장히 믿음을 네가 다른 쪽으로 천주교를 가지고 있건 기독교를 가지고 있건 불교를 가지고 있어도 이 집안 내력으로 내려오는 조상신들의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너도 그걸 느끼는 거야. 그 기운이 세기 때문에 삼촌은 이렇게 제자가 돼서 무당이 되는 거고 너도 집안이 아버지 친가보다는 엄마 쪽에서 이 신의 기운이나 조상의 기운 이런 게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상처가 많어. 친구들 너는 그냥 정말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마음을 몰라줄 때가 정말 많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신의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인복하고 거리가 멀어. 알겠니? 그거는 연애도 마찬가지야. 너는 그냥 얘가 아침에 뭘 먹었는지 점심에 뭐 먹었는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너는 그냥 알고 싶은 거야. 네 친구고 네 애인이니까. 근데 그 남자애는 상대애는 구속하려는 것 같이 보고 울지마 이씨.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가면은 너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갖다 내가 삼촌이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촌이 너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울을 일은 아니야. 근데 네 아픔은 분명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삼촌은 조금은 아니까. 근데 오늘은 이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려줄게. 너는 지금 인생의 4분의 1 살았어. 명도 더럽게 길다 기집애. 응?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만 사람들이 노력하고 조금씩만 존중하고 살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 가장 큰 거는 너무 나를 갖다가 비추지 마라. 나를 내세우지 말고 지금 같이 온 친구한테도 너의 속내를 너무 다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저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 준하는 건 너희 가족들 외에는. 이해 가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친구들도 만날 것이고 연애도 해. 근데 너무 네가 사랑을 주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너는 명품이야. 알겠니? 대학도 삼촌이 아는 대학교 다니는 것 같은 거 보면 공부는 그래도 네가 머리가 좋다기보다 근성이 네가 굉장히 좋아. 파고들고 남들은 이렇게 쭉쭉쭉 봐야 되는데 넌 네 번 다섯 번 읽어야지 머리에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그런데도 네가 뭐 그런 대학교 다니고 있으면 네가 정말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건 인정하겠어. 그런 식으로 남자 관계, 친구 관계들도 막 팔라고 하지 마라. 그거만큼 네가 내가 봤을 때 넌 극히 명품이야. 명품. 근데 너는 가지고 있는 게 외로움이란 걸 타고 났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대나 사랑 장려라고 했지. 그걸 많이 받고 살았지만 정작 네가 마음을 갖다가 줄 데가 없단 말이지. 그건 타고 난 거니까 그냥 안고 가자고. 응? 그걸 서러워하지도 말고 그걸 울지도 말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부터 내가 다른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것은 네가 타고남이 있어서 외로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는 남자를 정말 조심스럽게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돼. 너무 다가가지 말란 말이지. 너무 그 애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 넌 그 남자만큼은 적당히 안 되는 게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도 없으면서 걔 밥 사주려고 하는 거. 응? 너도 없으면서 뭐 해주려고 하는 거. 그냥 온 마음으로 나만 바라주보기를 막, 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야. 적당. 그리고 항상 하나에 한 명한테 꼽히지 말라고. 너는 진짜 신데렐라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뭐로 그 한 놈 만나가지고 그 놈들한테냐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젊고 이뻐. 26살이잖아. 응? 연애도 많이 해봐. 많이 만나보고. 예쁘게 막 부르라는 건 아니다. 많이 만나보고 이런 남자도 보고 저런 사람도 보고 친구 또래도 만나보고 몇 살 많은 사람도 만나보고 또 한두 살이라도 어린 사람도 만나보고 좀 많은 만남을 갖고 갖는 대신에 네 스스로 절제를 하라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사랑 다 주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너한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야. 오케이? 남자 문제는 일단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근데 너는 그게 있어. 그냥 마음을 주기 시작하면 다 줘버리려고 하는 게 문제야. 그리고 친구들 관계. 인복이라는 게 있지. 그거하고 좀 많이 멀어. 그 인복에는 부모님도 같이 들어가. 인복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사람의 복인데. 부모, 형제. 다시 말해서 너희 부모님들 노력하시면서 지금 매일매일 살아오고 근근하게 살고 계시잖아. 힘들게 사시고. 앞으로도 그러시게 그렇게 사시겠지만 부모님들한테 네가 뭐 받을 게 많지가 않아. 그건 뭐야? 내 부모한테도 내가 받을 게 많지 않다는 건 친구나 주위에선 더더욱 없다는 거지. 자수성가라는 단어가 있지. 그게 너한테 맞는 거야. 더 노력하고 더 아끼고. 너 굉장히 의지는 강하잖아. 그리고 부모님한테 막 기대고 막 그러지만은 않잖아. 네가 졸업 못한 이유는 딱 하나야. 학교 가느라고 졸업 못한 거야? 공부를 못한 거야? 놀러 다니다가 시켜 점수 안 나온 거 아니잖아. 아, 그거.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한테 손 안 버리고 네 나름대로 그게 삼촌은 그런 거를 갖다 너한테 높이 살고 싶은 거야. 네 나이에 아무리 지금 친구들이 윤택한 집안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도와주셨으니까 네가 대학도 지금 졸업반이고 이제 한 학기, 반 학기만 하면 졸업하니까 그것도 부모님 지원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잖아. 더 노력하면서 살라고. 전공이 뭐야? 전 이과인데 생명과학과. 그럼 뭐 연구원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쪽으로 가면 이제 좋은데 제가 원래는 문과였어가지고 사실 약간 학교를 높이려고 가는 거긴 한데 약간 맨땅의 헤딩식으로. 그 맨땅의 헤딩 정말 잘했다. 전공을 못 살릴 거라고 생각을. 전공이 어쩌고 되고 가장 궁금한 건 취업이잖아. 네. 그렇지? 그거를 살리려면 대학원을 또 가야 되니까. 취업을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취업을 해서 다니면서 네가 그러니까 너는 공부가 아직도 향후 7, 8년은 더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언제까지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 취업을 해서 네가 하면서 좀 힘들게 살아가야지. 6, 7년 지금 그래봤자 네가 지금 26이야. 삼촌이 제시하는 게 7년 세월이야. 그럼 32, 3 되겠지. 너의 미래는 그때부터 핀다고 보면 돼. 지금부터 어두운 게 아니야. 지금은 아주 크게 네가 빛을 바라는 시기가 그 시기니까 그때를 지금 준비하기까지가 그걸 반으로도 줄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뭐 지원이 많이 따라와야겠지. 네가 공부만 할 수 있고 대학원만 갈 수 있는 여지가 안 되거든 실은. 그걸 네가 어느 정도 하려면은 금년에 취업을 해. 취업 잘 될 거야. 취업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취업하면서 나머지 공부들 하고 잊지 마라. 직장생활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이라는 데를 가게 되겠지. 너는 근면 성실이라는 게 요즘 애들한테 볼 수 없는 게 너한테는 그게 가지고 있어. 직장에서는 뭘 원하냐면 근면 성실은 기본이야.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근태라고도 부르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넌 그것 때문에 위에 사람들한테는 이쁨을 받을 거야. 근데 주위 사람들 이 얘기는 팁이니까 알아도 주위 사람들한테는 경계를 받을 거야. 왜? 그네들이 그런 걸 못 하거든 잘. 그럼 그 사람들한테 경계를 받는다는 건 눈총을 받는다는 거고 말을 듣는다는 거거든. 요 얘기는 잘 들어. 적당이라는 거. 이해가 되겠지? 너는 쉬운 말로 뭔가 과제가 주어지고 뭔가 해야 되면은 네 몸이 부서져도 그거는 해내. 그게 네 장점이자 단점이야. 그거를 해낸 거는 뭐 공부할 때는 괜찮지만 이게 직장이 돼버리면은 못한 사람들 같은 못한 사람들한테는 총알받이가 되는 거다. 이해까지. 적당히 직장도 돼지띠고 하면은 금년에 괜찮아. 좋아. 운세상으로도 좋아. 생일은? 8월이요. 음력? 음력으로 7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마. 1월부터 12월까지 있지. 그 중에 음력 7월생들. 삼촌도 생일이 7월 7석이야. 누구 엄마도 7월 있잖아. 너도 7월이잖아. 우리 세 명을 공통적으로 비교해. 세지? 저 세. 너 세. 세기 때문에 예지몽도 꾸는 거고 사람들이 아픈 상처도 많은 거고. 이해가니? 아무튼 취업은 잘 될 거고 하니까 좀 꼭 이 무속이 아니라도 되니까 믿음 좀 갖고 살아. 종교생활 좀 하고 엄마도 성당 좀 다녀보고 했으면은 절이라도 좀 이제는 바꿔봐. 한번 다녀보시라고 그래. 혹시 제가 바꾸면? 너가 가든 괜찮아. 그 종교들을 탓하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게 있어. 우리가 양약으로 듣는 병이 있고 한약으로 꾸준히 또 다스리는 병이 있잖아. 그게 또 내 몸의 체질로도 또 다 틀리니까 한번 믿음은 꼭 가지라고 권해주시고 이 종교 저 종교 이게 미리 가지 말고 정말 마음에서 끌리는 종교 거기 한번 그쪽에 가서 좀 많이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 그거를 부모님들이 시간이 없다 이제는. 너도 시간이 없지만 믿음이라는 거 기도라는 건 짬짬이 하면 되는 거야. 짬짬이 놓치지만 않고 빼먹지만 않으면 돼. 취업 잘 될 거고. 혹시 취업이 제가 아직 근데 네가 전공한 쪽으로는 안 되니 아닌 것 같아. 근데 괜찮은 자리가 분명히 들어올 거야. 그게 제가 그냥 지원을 해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 지인 추천해줘서? 그건 쉽게 그것까지 맞추면은 땅 안 밟고 살아야지. 나도 하늘 날아다녀야지. 근데 네가 좋은 자리가 들어온다는 건 분명해. 근데 그렇게 운세가 될 때는 네가 생뚱맞게 처음 찾아서 네가 노크를 해서 찾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도 움직여주는 게 빠르겠지. 그러니까 주변에도 움직여주는 게 더 나을 거고 너에 대해서도 아니까는 거기다가 이렇게 소개를 할 것이고 그러잖아.
그 정도 맞추면 진짜 날라다녀야 돼. 땅 안 밟고 살아야 돼. 또. 저 남자친구. 얘기했잖아, 시키야. 네? 넌 지금 남자가 있으면 상처받게 안 된다고. 아, 그래요? 만나란 말이야. 만나란 말이야. 다 주지 말란 말이야. 다 준다는 표현은 뭔가 마음이 이 뜻이 아니야. 너무 걔한테 목을 매지 말라는 거야. 너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상대들은 그렇게 느껴져. 미저리 같다는 거 있지. 영화 옛날에 미저리라는 거 있었지. 너는 뭐 알란가 모르겠다만. 그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분명히 사랑이었는데 나중에는 상대인 남자애들이 봤을 땐 집착스럽고 너무 가두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린다. 너는 진짜 뭔 온 마음으로 다 너는 사랑을 한 건데 상대들이 그렇게 느낀다. 인복이 없다는 거. 그거는 없으니까는 이러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걸 적당히 네가 효율적으로 쓰라는 거지. 그리고 얘기했잖아.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너무 나 긍정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어. 32, 3까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열심히 일해. 다시 말해서 고생하라는 거야. 그 이후로부터는 상당히 좋으니까. 그때 가서 혼인문도 열리고 네가 뭐 세상에서 네 이름 석자 알아줄 것이고 모든 게 그때 가서 좀 많이 편해질 거야.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는 기간이 조금 녹록치는 않을 거야. 그치만 힘내. 또 물어봐. 궁금한 거. 그러면 저희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좀 건강 안 좋으시긴 한데 내가 소위 보는 거는 그거야. 너무 안 좋거든. 금년에 아마 두 분 다 그러지 싶어. 할아버지가 가시고 나면은 서너 달 내로 할머니도 쫓아가 지는 형국이 될 거야. 왜냐면은 회생 가능성이 없으셔. 그리고 또 병이나 이런 걸로 병원이나 뭐 이런 걸로 미안한 얘기인데 말이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게 아닌데 누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응? 거기에다가 치료를 뭐 예를 들어서 1년 더 하면 회생 가능성이 있어도 뭐 10년을 더 사신다 5년을 더 나신다 하물며 1년을 더 사신다 하면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겠는데 너무 힘들다. 그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라도 어느 믿음을 가둬서 갖는다면은 마음적으로라도 그냥 외조부모님들 응? 큰 고통 없이 편하게들 가시라고 기도도 그렇게라도 좀 드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가끔 그런 너희들은 나이가 어려서 모르는데 집안에 어떤 어른이 한번 가심으로 해가지고 그 집안 남은 식구들이 굉장히 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건 운세상으로도 뭐 당연히 좀 그러셔야 너희 집안에 걷어져 있는 애군 액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걷어가실 것 같아. 다 더 잘해드리면 돼. 삼촌한테 오늘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경자년을 못 남길 거라고 말씀을 들었잖아. 그러면은 너가 스스로 한 번 더라도 찾아뵙고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드리고 응? 초울지만 말고 씨. 이날에서 키워주셨을 것 같으시고. 엄마 아버지가 아마 이날 때까지 논 날이 없었을 거야. 너희 집이 부라는 단어하고는 굉장히 멀어. 근데도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아지고 계속 다람쥐 채바퀴 도는 생활일까? 그거는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 너희 엄마한테 얘기해야 될 부분이거든. 아무튼. 금년에 집안에 큰 곡성소리 울을 일이 생기겠지만 그 소리 나야만 나머지 식구들이 편하겠다. 운세상으로도 갑자기 좋아질 거예요. 또 공짜점에 나이도 어린 것이 음료수도 공짜로 먹고 왜 처울어 이 새끼야. 아무튼 너 이름 석자도 모르고 그렇지만 힘내. 그냥 힘 막연하게 내가 힘내라는 게 아니야. 너 참 좋아. 금년부터
사랑 적당, 친구 적당. 그치만 공부 최선을 다하고 일도 최선은 다하지만 직장 간의 동료들 사이에선 적당. 알겠니? 네. 너가 상처만 받아도 사랑관계는. 그리고 항상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들로 딸이지만 아들로 타고 효도하고. 넌 그거 타고 났어. 너는 미안하지만 네 동생이 몇 살이냐? 22살 됐어. 그 동생도 네가 책임진다 생각하고 형 노릇, 누나 노릇, 언니 노릇 제대로 하고. 알겠지? 공부 좀만 더 고생해. 아프고 힘든 시간이 가야만 좋은 시간이 온다. 굉장히 너 그냥 쳐올고 있어도 삼촌이 위로되라고 하는 말 아니오. 참 좋아 이 새끼야. 파이팅. 알았어? 네. 용군 TV 누르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그거 꼭 해. 그리고 덕천아무 석정 너 나와 나오면은 지금 뭐야 좋아요 나도 눌러주고. 알았어? 네. 아무튼 좋다. 네. 이게 연초에 이렇게 좀 좋은 사람들 이렇게 받으면 삼촌도 기분이 좋아.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참 좋으니까 힘내고 살아. 네.